자, 제2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정청래 부분에 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려고 이 주제를 두 번째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정청래, 문제의 인물, 권력에 취하면 정신줄 놓게 되는지 정신줄을 놓고 지금 정청래가 하는 행태를 우리는 백주대낮에 보고 있는데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는 특정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던 출석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거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이 또 버럭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막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이 발언, 정청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법무부 장관이나 특히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한 거는 그야말로 법리적인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편을 드는 게 당연히 아닐 거고 그렇다고 여당 편 드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법리적으로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고요. 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바로 밑에 자리거든요.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끼리는 대법원장을 회장이라고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부회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와 대등한 입법부와 대등한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이런 분을 국회에 그냥 오라가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이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뭐가 잘못돼 있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재추천 조항이라고 하는 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변호사까지 계속 재추천을 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하세요. 그냥 대법원장이, 아, 좋아요.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든 4명 추천하든 대법원장이 2명이나 4명 추천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렇게 하면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2명을 추천하든 4명을 추천하든 4명 추천해서 그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4명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아니,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품과 인격과 여러 가지 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추천해라 뭐 그냥 뭐 그 대법원장이 뭐 어디 그 뭐 동네 강아지입니까? 무슨 훈련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라. 할 거면 좀 확실하게 그냥 화끈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감옥 갈지 모른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 행정처장 보고 감옥 갈지 모른다?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법원장도 감옥 갔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들도 현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갔었던 적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만주 변호사잖아요. 본인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법을 잘 알고 내가 나도 깜빵 가봤다. 복역을 갖다가 2년 가까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89년에 미 대사관 저를 점거해가지고 징역 2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91년도에 출소했으니까 거의 만기 출소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아, 내가 깜빵 가봐서 아는데 그런데 당신들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스스로 국회에 아니 뭐 이제 더 이상 그 격이 떨어져가지고 국회의 격을 논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국회의 격을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청래는 지금 국회 법사위라는 공간을 통해서 국회를 막장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청래의 과거 행적 그리고 특히 그중에 발언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1989년에 있었던 미 대사관저 점거 방화 미수 사건이죠. 당시 미 대사관에 진입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쇳바이프를 휘둘러서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에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당시 부시 대통령, 미국 부시 대통령 초상화 액자를 부수고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각종 선동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대사관저 점거자들이 함께 월담 직후에 사제폭탄을 터뜨리는 난동을 부리기도 했죠. 정청래는 이 운동권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올 때 이 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자기의 상당히 자산으로 정치적 신분 상승의 도구로 활용해왔던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정청래 하면 떠오르는 미대사관저 이 부분 좀 먼저 어떻게 평가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196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이제 딱 60살이 된 거고 그다음 이제 만 나이로 치면 59세가 된 거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재수해가지고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85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재수했으니까 그러면은 89년이면은 뭐 4학년 때쯤 됐겠죠. 85, 86, 87, 88, 89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쯤 됐는데 그때 10월 13일이었어요. 1989년 10월 13일에 미국 대사관저를 점거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1990년 3월 28일에 그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네. 91년에 이제 출소를 했다가 그러다가 95년에 광복절 특사 그 받아가지고 그때 뭐 이것저것 그 피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겠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그 출소하자마자 1991년에 출소하자마자 마포에다가 뭘 차렸냐면 학원을 차렸어요. 그렇죠. 근데 산업공학과 출신 공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학학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학원을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영어를 잘하나 봐. 그래가지고 1992년부터 마포 성산 이쪽에 길잡이 학원이라고 하는 걸 차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학원하면서 2002년도에 노사모가 막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사모 가입해가지고 열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게 몇 대냐? 17대예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17대 되고 18대 안 되고 19대 되고 20대 안 되고 퐁당퐁당퐁당 그러다가 21대 22대 연속으로 되는 바람에 벌써 정청래 의원이 4선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선 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그 중진 의원이 되니까 그 뭐야 상임위원장 맡았는데 그것도 보통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맡았다. 그러면 그 정치적 관록에 비추어서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이제는 막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을 그것도 현직 장군을 딱 앞에 그 데려다 놓고 앉아 일어나 나가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장군이 사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군 전체를 모욕한 거 아닌가? 만약에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렇게 그 군인들이나 이렇게 그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유니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군인이 대표적인 건 군인이고 군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어도 죽을지 모른다. 지금 같은 평화적인 시기에는 그냥 루틴하게 훈련하고 뭐 행정 같은 거 하지만 언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이렇게 그 전쟁 나는데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존중이 더할 수 있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데 문제 있으면은 뭐 PKO 이런 데 이제 파병 나간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 목숨을 갖다가 내놓고 있는 군인들한테 국회의원이 이렇게 높습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에서 섀도우 캐비넷을 갖다가 만든다? 그러면은 정청래 같은 사람 뭐 법무부 장관 시킬 겁니까? 섀도우 캐비넷으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금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매와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정청래 막말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구글에서 정청래를 연관 검색으로 정청래를 치면 연관 검색으로 정청래 막말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떠 있죠. 과거에 이제 했던 말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대가리가 빈 새끼들이 거칠고 큰 소리로 주접을 잘 떨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011년 12월에는 트위터에 올해의 트위터로 명박박명,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저주하는 발언도 했었죠. 2013년 7월에는 지금 떠있는 저 자막의 하단에 있는 박균 애들 깜빵으로, 박균 얘는 방빼, 박균 얘들은 감빵으로 해서 박 대통령이 마치 부정하게 당선됐으니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트윗을 올린 바 있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수천만 명을 죽인 히틀러와 비교하면서 조롱하고, 최근에는 아주까리 기름을 먹어대냐, 먹어 깐죽대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기억하시죠? 한동훈을 향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바이든 날리면 난리쳤더니 진짜 날라갔네. 이게 수없이 많은 막말을 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막말. 정청래 하면 막말. 구글에 뜬다고 그래요. 막말의 대장인가요? 그런데 저 정도 가지고 뭐 막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예. 정청래보다 훨씬 더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도 막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됐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고. 살인자. 살인자. 그 한마디로 몇 등 했습니까? 원래 등 외였어요. 커트라인 바뀌었다고요. 6등. 그런데 살인자 그 한마디로 몇 등 했습니까? 전현희가.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1등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민석은 수석으로 이재명 대표가 찜을 쪄놨으니까 예. 그거는 저희 번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1등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 나는 살인 마라고 할 걸. 이 정도는 돼야 무슨 뭐 막말이라고 하지 뭐 아주까리 기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명함도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수준이 저렇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정청래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정청래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이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었죠. 당시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정청래가 학교에 상당히 위협적 조치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의가 됐었죠. 그리고 아들 전학시키지 않아서 성추행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서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성추행, 아들 성추행, 성희롱 이런 사건 외에도 뺑소니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도 휩싸였는데 정청래가 2018년 5월에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 전면을 들이받은 후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차주에게 연락도 안 하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신고를 차주가 했겠죠. 경찰이 주차장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해자 정청래가 당시 피해 차량의 피해 상황을 막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정청래는 이걸 해명한다고 그걸 변명을 댔는데 촬영 때문에 급하게 이동하나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전화 한 통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죠.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분을 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아 두리번거 아무도 안 보니까 도망갔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걸 확인한 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뺑소니 사고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했는데요. 정청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이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 CCTV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만약에 그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2018년이면 지금부터 6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때도 CCTV나 블랙박스는 거의 다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저는 조금 그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그 자동차에는 뭐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운전자가 혹시 모르니까 그거 그 번호 전화번호를 차에다가 붙여놓은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보일 수 있게. 네. 그러면 그 차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차를 받았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촬영이란 말을 할 필요 없고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그 잘 그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없으면은 차에 제 차에는 없거든요. 제 차에는 제 전화번호 같은 거 안 붙여놨는데. 아, 그래요? 네네. 네. 만약에 내가 들이받았는데 그 차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간단해요. 명함 끼워놓으면 돼요. 명함하고 쪽지해가지고,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운전 뭐 깜빡 실수해가지고 그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급해가지고 그 지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야 명함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상식이고 이게 예의고 그게 책임이잖아요.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이런 일이 그게 사고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망정이지 큰 사고였고 특히 인사사고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뺑소니 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김호중 씨 사건 있었잖아요. 예.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같은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그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걸 갖다가 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운전하다가 사고 낼 수 있어요. 뭐 저도 사고 내는데요.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아, 그러면 근데 그거는 실수란 말이에요. 내가 고의적으로 뭐 어떤 차를 갖다가 부시려고 어떤 사람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신에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책임을 안 지고 내가 그냥 슬쩍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이건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정청래 의원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 뭐 막말도 하고 뭐 별별 뭐 이렇게 행동도 막 하고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정청래 모습하고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정청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러니까 지역구 가면은 진짜로 순환이 양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다 그냥 일일이 인사 잘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네. 이럴 때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청래는 목이 뻣뻣해야 될 때 가서는 목이 뻣뻣해지고 그런데 아주 그냥 뭐 그 귀신같이 아는 게 언제냐 내가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될 때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포에서 4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선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예. 다른 사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건도 있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군에 있을 때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청탁 논란이 좀 있었죠. 당시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것에 당시에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그때 정청래는 이걸 어떻게 발언했느냐. 아니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통장이 텅 비어 그 이것뿐만 아니라 한푼집쇼 관련된 뭐 이런 것이도 있었죠. 특히 정청래의 이 앵벌이성 발언도 논란이지만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식당 가서 김치찌개 좀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
이게 참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그때. 아니 식당 가가지고 아유 사장님 저 급하고 그다음 배고프고 그러니까 빨리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식당 가자마자 어이 주인 빨리 김치찌개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고 2분 3분 지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내놔 그러면서 나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 그 다음에 보좌관들 쫙 들어와가지고 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사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찌개 팔아? 이거 저기 인터넷에 올릴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청탁입니까? 추미애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아들이 휴가를 얼마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저기 받을 수 없는 일반 병들이 일반 사병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휴가를 그걸 받았는데 휴가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한 통으로 사후 통지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게 그 김치찌개를 갖다가 빨리 달라고 한 정도의 수준으로 그 치환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알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청래 이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막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요. 김기현 당대표 연설할 때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정청래 모습이 있죠.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좀 한번 보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저게 국회에서 김기현 당시의 당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하는 장면이죠. 땅땅땅 땅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땅땅땅 당대표 계속 연설을 방해하는 그냥 간단한 뭐 항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설을 못하게 하는 저 장면을 저게 당시에 뒤에서 초등학생들이 저걸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저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장면을 다시는 국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진짜 기업은 이제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뭐 기업은 2류 뭐 그다음에 뭐 공무원은 3류 정치는 4류 뭐 정확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가 4류라고 했던 건 정확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이요. 인류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노력해가지고 그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2류라고 판단했던 생각했던 아마 이건희 회장은 지금도 삼성전자 2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분은 기준이 높은 분이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그 몇몇 회사들은 세계에서 인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2류인가 3류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은 4류도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그때 정치를 4류라고 판단했을까요? 저는 5류라고 생각했어요. 5류. 이거는 5류 중에서도 5류다. 진짜 야 이게 정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정치가 저로 이렇게 된 거는요. 저 같은 우리 같은 유권자들 책임도 큽니다.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유권자들, 저 같은 유권자들 수준이 이만 이 정도니까 저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저런 사람들 중에 당대표도 나오고 저런 사람들 중에 막 살인자 운운하면서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중에 계엄령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엄 운운하면서 수석 최고위원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저런 사람들 중에 별을 4개씩이나 제 딱 박아줬는데도 그런데도 뭐 계엄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수석 최고위원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우리 경제만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정치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정청래 그간의 행적들, 최근에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는 하나하나 장변을 지금 기억하고 목도하고 있죠. 그래서 정청래의 과거 행적 발언까지 연관해서 다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